해충과 악취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하수구 맨홀 보조 기구가 개발됐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주인공인데 조만간 상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 지역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하수도입니다. 개방된 맨홀 덮개 사이로 시커먼 하수가 보이고 심한 악취로 여름철이면 주민들의 불편이 심합니다. 여름 되면요 시구창 냄새 나고요 파리 목이 막 끓고. 이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맨홀 보조 기구가 경북 도립대 창업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새로 만든 시제품은 삼각형 구조로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고 내부 덮개가 자동 개폐식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평소에는 내부 덮개가 닫혀 있어 냄새나 해충이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레방아의 원리를 보고 만들게 되었으며 비가 올 때는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고 비가 안 올 시에는 파리나 해충들을 막아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삼각형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물레방아 맨홀은 기존 맨홀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PVC 등 경량 제품으로 제조 원가를 낮추고 기존 도로나 골목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립대는 간단한 원리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제품을 만들게 됐다며 상품화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바로 특허 출원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학교에서 지원해서 이 제품이 상용화되도록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도립대 토목가는 이와 함께 우주선 발사대에서 착안한 트러스트 주타형 새 나로 대교 모형과 파이형 교각 모형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든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